주거미 부족하신 분들도 오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무입주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입주금이 부족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도 금액 다운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축 분양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하우스메이트의 노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호선 급행선 부천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현장인데요. 또한 오늘 현장을 나와봤던 이유가 요즘에 전세는 불안하고 남의 집 사는 월세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입주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되는 현장인데요. 오늘 여기 현장은 입주금이 없으셔도 들어오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전액 대출이 가능한 현장인데요. 워낙에 감정가가 높고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내준다고 보시면 되고, 예전 분양가에서 금액 또한 많이 내려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건물의 규모는 15층 건물에 48세대로 되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오늘 현장은 동서남북 어디 하나 막힌 데가 없고 정남향이나 혹은 동서향까지 다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현장입니다. 타입은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내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추가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입구로 한번 가보시죠. 현관은 총 4칸의 세로형 거울 포함된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바닥과 일체형으로 된 타일로 깨끗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에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정면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라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 이 라인 조명을 너무나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설치를 전체적으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차분히 모습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은 무상 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방이고요. 현재 방은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의 대략 사이즈는 11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을 보실 텐데, 한쪽에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슬라이딩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샤워는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도 혼잡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거실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거실의 대략적인 폭은 3.9m 되는 시청각 거리가 아주 좋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조명을 전체적으로 멋지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인테리어 효과가 더욱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TV 자리에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포실린 타일로 마감을 해놓았고요. 우측에는 4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집니다. 바깥의 조망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재 앞에 높은 건물이 위치해져 있지만 이 한쪽이나 이 한쪽을 보시더라도 막히지 않아서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네요. 반대쪽으로는 11자형 구조의 대면형 주방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식탁에 이렇게 인덕션과 오픈형 후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면서 바로바로 음식 데워 드실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싱크대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이 동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측에는 냉장고 자리 2대 설치되어 있고, 혹여나 인덕션이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쿡탑 설치도 가능하게끔 가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타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이 튀어도 간단하게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바깥으로 창을 다 보고 있는 3BH 구조이고,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양창으로 되어 있는 구조고요. 두 번째 방의 사이즈는 10자 되는 넉넉한 방이기 때문에 아이들 방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은 슬라이딩 장과 안쪽 기입숙한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욕실용품
두실 수 있는 젠다의 선반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9자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따로 위치되어져 있고요. 워시타워 두시면 되고 우측에는 1등급 보일러와 함께 방암은 설치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현장은요. 인테리어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뭐 4인 가족 사시기에도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더 하나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오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무입주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입주금이 부족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도 금액 다운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역은 도보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역세권 현장이고요. 아무래도 역사에는 메디컬센터, 대형마트, 재래시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인프라 좋은 현장입니다. 꼭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현장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현장은 더욱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